박사님. 네. 이번 실험 무지무지 재밌는 거라며요. 네. 오늘 제가 마술과 같은 착시 현상을 알아보는 실험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와, 얘기만 들어 재밌어 보인다. 마술. 네. 먼저 우리의 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눈이요? 네. 야! 어! 야! 어! 종디 쓴 눈이 빠진 줄. 먼저 딱 모형을 보시면 겉에 이렇게 붉게 보이는 게 보이죠? 네. 이게 근육이에요. 눈알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근육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동공에 해당하는 곳으로 빛이 지나가고 수정체에서 굴절이 되고 유리체를 지나서 시신경으로 연결이 되면 이제 뇌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눈의 구조는 굉장히 체계적인 것 같지만 속기도 합니다. 못생긴 친구가 잘 보면 이렇게 잘생겨 보이고. 그거는 착각. 아, 착각! 완전 착각, 완전 아. 착각. 짠! 녹색깔 새가 있습니다. 모지개? 우리가 이제 착시를 실험을 해볼 텐데요. 이 새를 세 장에 가둬보세요. 세 장? 세 장 어딨지? 세 장. 여기 있습니다. 어, 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세 장 여기 있네. 어떻게 빼, 근데? 먼저 이 초록색 새를 10초 이상 지그시 바라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네. 1, 2, 3, 4, 5, 6, 7, 8, 9, 10. 우와! 새가 들어갔어요! 새 장에 새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거지? 새는 무슨 색으로 혹시 보였어요? 약간 붉으스름한데? 오, 맞아요. 자줏빛? 네. 색깔도 바뀌고 형체 남아있었어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은 없지만 우리 뇌에 그 감각의 경험이 남아있어서 잔상 효과가 나타나요. 특정한 이렇게 이미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 눈도 피곤해지겠죠. 초록색을 받아들이는 세포가 피로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이미지를 봤을 때 초록보다는 나머지 색깔을 더 잘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짧은 시간. 네, 색이 빨강과 파랑을 잘 인식하니까 두 가지가 섞인 자줏빛, 최새로 바뀌어 보이는 거죠. 이런 걸 보색 잔상이라고 해요. 보색 잔상. 네, 이번에는 맹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맹점이요? 네, 여기 이렇게 디스님이 있고요. 숫자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써 있습니다. 오른쪽을 감고 왼쪽 눈으로 디스님을 보다가 점점 시선을 이렇게 옮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 내 시야 안에서 디스님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진짜요? 처음에는 정디스를 보고 오른쪽으로 1번, 2번, 3번, 4번, 오! 5번. 없어졌다! 아, 근데 이상하네. 생겼다가 없어졌다네. 맞아요. 우리 몸에 있는 맹점을 확인을 하는 실험이에요. 그 망막의 모든 곳에 다 시세포가 존재하지 않고 시신경이 다발로 모여있는 곳에는 시세포가 없어요. 그러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맹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맹점에 이 상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것은 우리가 오른쪽 눈에도 맹점이 있고 왼쪽 눈에도 맹점이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눈이 두 개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또 있습니다. 또요? 네. 보여주세요. 어이, 박사님! 이상한 안경을 쓰고 계신데? 이게 바로 3D 안경입니다. 아, 3D 안경. 여기 이 화분이 있는데요. 얘를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사진은 평면으로 찍히게 되죠. 그쵸. 그런데 그 사진을 입체감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사진을 미리 찍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평면으로 볼 때는 두 겹으로 보이죠? 잘못 찍었네, 이거. 초점이 흐려요. 안경을 쓰고 한번 보시겠어요?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될까?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잠깐만! 오! 오!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맞아요. 안경을 벗을 때와 착용 후에 틀려요. 네. 입체감이 있어요. 맞아요. 사진을 사실 두 장을 찍었습니다. 한 장은 빨간 필터, 한 장은 파란 필터로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필터로 보면 빨간색을 덜 인식하게 되고 파란 필터 쪽으로 보면 파란색을 덜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럼 양 눈의 색깔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것이 시각 차이를 유발을 하고 그게 뇌로 전달됐을 때는 입체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떠 있어. 오, 박사님. 네. 야,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도 박사님이랑 비슷한 아주 재미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거 쓰고 가야지.